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올해가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된 지한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터진 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사이에 바깥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이게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바깥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1930년대 대공황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1929년에 뉴욕 증시가 폭락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미국이 제일 먼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악명높은 스무트 홀리법에 의해서 관세율을 14%에서 59%로 무려 한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 일본도 보호주의로 다 전환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요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난 20년간 우리 기업이 참 누려오던 세계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동요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7년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참 우리 기업 활동이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 자본주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가느냐, 보호무역으로 가느냐는 간단하더라고요.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쥔 나라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1980년대 미국하고 일본하고 빡세게 무역전쟁 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세계 산업구조가 에너지 전략형 산업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뭐 자동차도 크고 모든 게 에너지 인텐시브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잘 먹이려는 소형차 모든 데에서 밀려가지고 이 미국 시장에 일본 자동차, 일본 가전제품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서 갖고 뭐 엄청나게 뭐 통상 갈등이 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미쳤었는데, 이 상황이 1995년 가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고령화 터널에 들어갔고 미국하고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결국은 중국한테도 뒤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1990년대 중반 인터넷 혁명이라는데 여기서 미국이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무역에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미국이 야, 우리 전 세계에 대해서 자유무역하자. 때마침 그 사이에 세계 각국이 이렇게 협상에 오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창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출범을 한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로 선의 W 체제 출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가트라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워싱턴에 가서 국제 세미나에서 가트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니까 get 그러더라고요. 액센트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가트하고 WTO하고 제일 큰 차이는, 가트는 일반 협정이고 WTO는 기구이기 때문에 가트의 최대 약점이었다. 왜냐면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WTO에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WTO의 아주 강력한 그 어떤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엔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에는, 야, 이제부터 뭐전 세계 자유무역이 번창하고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WTO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해결하겠지 하고 이제 참 느긋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이나가 자기도 좀 WTO에 들어가고 싶다고 막 미국한테 로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WTO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국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차이나는 국가 자본주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유럽이나 일본이 반대했어요. 근데 미국이 뭐라 했냐면 차이나 드림을 가진 겁니다. 예,
유럽이나 일본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 차이나 저렇게 뭐 개혁개혁하고 열심히 이거 살아보자 그러는데 차이나 이렇게 여기 WTO에 넣어주면은 자유무역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개혁개혁하고 궁극적으로 팍스 아메리카 아래 들어와서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딸과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참 잘 지낼 게 아니냐 그렇게 기대하고 차이나를 WTO에 넣어줬거든요. 2000년대 초죠. 근데 이게 한 십몇 년 딱 지나 보니까 미국이 보기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기대한 대로 WTO 체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또 차이나가 순순하지도 않은 겁니다. 첫째, 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이 펑펑 깨진 겁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을 제소하면은 중국이 승소, 즉 미국이 패소하고 또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차이나나 유럽을 제소하면 미국이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생각에 이게 좀 미국이 기대한 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WTO가 그 단점이 내가 뭐냐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USTR 보고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 사태가 많다. 그것 때문에 미국 기업이 굉장히 손을 많이 보니까 한번 지재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만약에 중국이 지재권 침해를 많이 하면 스페셜 301조를 발동해서 무역법을 하라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딱 보고 베이징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WTO 체제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복하면 안 돼. 뭐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WTO 분쟁 해결 기구로 갖고 와야 돼. 그러면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는데 WTO 분쟁 해결 기구의 심사위원들이 꾸작꾸작 갖고 있다가 중국 손을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저 스페셜 301조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표정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거 도저히 미국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WTO가 뭐 이 분쟁 판정할 때 보면 중국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판정하고 이 W 체제를 그 사이에 십몇 년 우려해보니까 결국은 중국만 경제성장하게 맹길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게 맹길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WTO에 등을 돌리는데 등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 분쟁 해결 그 기구가 2심 제도입니다. 근데 2심의 그 상소기구 2심에서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미국이 추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보이콧하고 위원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소기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개점 휴업이니까 결과적으로 WTO 체제 핵심인 디스피어트 세트먼트 바디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WTO가 이렇게 둥둥둥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미국이 등 돌리면 저 WTO 무역 체제가 이제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세계 경제를 WTO 체제에서 계속 이렇게 호황으로 이끌어온 거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쌍두마차가 선순환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벌써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미중 무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는 평균 관세율이 높아지고 많은 무역이 자유무역이 아닌 관리무역, 매니지드 트레이드로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닙니까? 이제 반도체는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함부로 중국에 뭐 반도체 첨단 장비나 그런 거 못 팝니다. 그리고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대란 등같이 각국이 의료기구, 보건용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고 관리무역, 즉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나서니까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요.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 세계 모든 기업이 노려온 거는 야, 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물건을 생산한 나라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세계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죠?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나가 세계 공장이 되고 글로벌리제이션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반 세계와의 역풍이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미국 기업이 마음대로 이제 차이나에 투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산 복합기업, 즉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에 잘못 투자했던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기업이 살살 나오는데 제일 발 빠르게 나오는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토시바가
90년대 중반에 차이나에 들어갔는데 중국의 24개 도시에 있는 33개 공장을 싹을 다 놔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나이키, 아디다스들이 줄줄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오늘 제가 또 여러분하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중국에서 삼성전자하고 이 애플하고 너무 대조적인 행보를 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베이징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2014년이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이 권력을 잡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삼각 생산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전,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공장, 뭐 반도체 생산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점점점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후이저우의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이 초기에는 한 달에 한 30만원 주문인데 뭐, 한 십몇 년 사이에 그냥 두 배, 세 배로 뛰었고, 90몇만원, 100만원 가까이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에 투자하기는 쉽지만 철수하기는 힘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무역관, 코트라 무역관이나 이렇게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 협회에 관계되는 분하고 이야기해보면 대개 중소기업이죠. 이렇게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같이 대기업, 이렇게 중소기업이 3분의 1은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제 그럭저럭 이끌어 나가고, 3분의 1은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철수하기가 쉽지 않대요. 뭐, 근로자 보호, 여러 가지 뭐, 환경 보호, 세금 문제들에 해서 잘못하면 뭐, 탈탈 털리고 나올 수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무난하게 잘 철수했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산시성 시안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봐서 이제 삼성전자 관계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산시성 그 성정부의 뭐 관련화 그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까 이 절묘하게 중국하고 협상을 자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을 빠져나오면은 중국 정부가 반발하죠. 왜냐면 삼성이 연간 8천만 대 이상 휴대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삼성이 철수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절묘하게 중국 정부한테 미끼를 하나 탁 던진 겁니다. 2012년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베이징이 열렬 환영이죠.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게 중국에. 대신 스마트폰 공장의 일부, 그것도 아주 일부만 중국에서 철수할게요. 그러면서 2012년에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발표한 그 다음에 2013년에 살짝 일부 공정을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이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점점점 날이 갈수록 미국하고 패권 전쟁의 광도를 높아가니까 차이나 리스크가 크니까 스마트폰 생산 전체를 빼내야 되는데, 이제 삼성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만약에 베트남으로 빼내면 베트남의 인건비가 싸니까 생산 원가는 절감되는데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관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베이징이 아세안 국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아세안 국가하고 FTA, Free Trade Agreement를 덜컥 맺었는데 요걸 딱 보니까 삼성이 야, that's the point. 그래서 저게 찬스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갈 길이. 그게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베이징에 가서 중국 중앙부처의 간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그 관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Sometimes 우리 차이나는 political free trade agreement를 한다. 그러면서 단적인 내가 파키스탄이나 이제 아세안 국가하고 하는 건데, 아세안 국가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열대 과일 있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바나나, 뭐 망고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열대 과일에 대한 관세를 중국이 거의 확 무관세 준 건 낮춰준 겁니다. 그 대신 아세안 국가들한테 공산품 관세를 좀 같이 낮추자. 중국의 원래 목적은 중국의 공산품을 아세안 국가에 팔기 위해서 공산품 관세를 낮췄는데 이걸 삼성전자가 이용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완전히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러면 베이징이 좀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똑같이 베이징한테 뭐 하나 던져준 겁니다. 2017년에 그 산시성 시안에서 제2공장을 짓겠다. 이 공장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 반도체거든요. 그러면서 뭐 연차적으로 100억 불 이상 투자하겠다니까 또 베이징이 땡큐 그러면서 막 고마워 어쩔지 모르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싹 틈새를 타가지고 2018년에는 텐진에 있는 스마트 공장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휘저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완전히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빼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이렇게 변화를 빨리 읽고 스마트폰 생산을 중국에서 빼낸 어떤 협상 전략인데 애플의 경우를 보면 거꾸로 2014년에 삼성이 살살살 나오려고 작업을 하는데 변화를 읽고 애플의 경우는 거꾸로 그때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아이폰 생산 일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100% 몰빵으로 아이패드 생산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게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를 뒤로 이어갖고 애플의 경영권을 잡았는데 스티브 잡스의 후광이 너무 큰 거예요. 팀 쿡으로서는 뭔가 한 건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쫙 보니까 차이나 시장 적어도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면 차이나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IT 공룡이 들어갔다가 다 손 털고 나왔거든요. 저기를 애플의 CEO로서 내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애플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이나에 베팅을 하고 또 차이나는 똑같이 열렬 환영해하고 환상적인 결합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플하고 베이징 정부하고는 국가정보법 등으로 뭐 고객 정보 이렇게 뭐 사정 검열 등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높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애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서야 야 이거 우리가 변화를 읽지 않고 차이나에 너무 몰빵했다는 알고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나올라 그러는 게 언제냐면 작년 초에야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패드 생산을 그것도 전부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이 애플의 아이패드가 중국 밖에서 생산된 최초의 아이패드랍니다. 너무 모든 품목의 생산을 중국에 몰빵한 겁니다. 그다음에 애플의 생산기업인 팍스콘이 또 작년 초에 발표한 거를 보면 스마트폰 생산도 중국에서 빼내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최대한 10%는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엔 늦었어요. 변화를 읽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저 애플 차이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 생산 체제를 보면 베트남이 한 50%, 지금 인도가 30%입니다. 인도도 지금 인구가 10억이 넘고 뭐 엄청난 그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0%로 어떤 글로벌 생산 체제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잘했는데 애플은 그러지 못하죠.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는 이 기업 기술 개발 잘하고 뭐 마케팅 잘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팀 쿡,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성은 이 폴리티컬 리스크 때문에 항상 많이 시달려 오지 않습니까? 뭐 군사 독재 시대, 그다음에 노사분규 때, 그다음에 뭐 민주화 정권 시대,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프렌들리하지 않거든요. 친노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정부나 국제 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데는 삼성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데 저희 보이는 팀쿡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워싱턴하고 뉴욕이 불과 차로 한 두세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워싱턴 같으면 모든 게 약간 뷰로크라티 관료적이고 하다못해 쇼핑센터 간판도 딱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뉴욕
맨하탄 가면 간판도 자유롭고 막 뉴욕하고들은 워싱턴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대륙을 넘어서 실리콘밸리 가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팀쿡이 뿌리를 내린.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지난 20년간 야, 뭐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 저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세계 얼마나 많이 가서 많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 경영을 하고 뭐 이렇게 생산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중심형 글로벌 경영자도 이런 생각으로 팀쿡이 차이나가 변하는 걸 모르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렇게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은 이 차이나에 대해서 내밀 협상 카드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몰빵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생산 아이템도 뭐 아이폰, 아이패드가 비슷한 건데 삼성은 이렇게 협상할 카드가 많았죠. 가전,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빼내면서 반도체라는 귀중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애플하고 삼성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원더풀 하십시오.